안녕하세요. 트렌드 슈퍼의 예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쩍 날씨가 좋아지면서 외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쁜 옷도 입고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얼굴에 화장이 안 먹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화장 뜬 거 다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메이크업 잘 받는 피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바로 곤약 필링 젤인데요. 메이크업이 들뜨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화장품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피부에 각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각질이 피부와 모공을 막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이 필링 젤을 써주는 겁니다. 우선 필링 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굉장히 큰 자극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100% 식물성 곤약으로 만들어서 이게 피부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건 인증까지 받았다고 한 제품이에요. 근데 아무리 순해도 이게 필링 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질 제거 효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아이는요, 묵은 각질, 미세 각질 뿐만 아니라 블랙헤드와 피지까지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초 화장이 더 흡수가 잘 되고요. 뭐 각질이나 모공 부각 없이 메이크업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링 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시는데 특히 건조함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럴 걱정이 없는 게요. 이게 사용하고 난 후에 피부 보습을 많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각질을 밀어낸 곳에는 수분을 좀 채워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부를 맑고 생기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여기에는 비건 콜라겐 3종이 들어있대요. 근데 비건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극대화시켜서 모공까지 케어해준대요. 자, 그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 제형이거든요. 되게 향긋하고 상큼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바르는 방법은 세안 후에 이제 물기를 닦아내고 볼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롤링 해주시면 돼요. 물로 이렇게 닦아내주세요. 어때요? 여기 피부결이 좀 보들보들해진 것 같나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도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진 것 같고 촉촉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그렇게 막 딱 건조하다거나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다가 기초 케어 제품을 더 발라주면 더 촉촉해지겠죠? 그리고 메이크업도 더 잘 먹는 그런 피부 상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얼굴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팔꿈치나 발꿈치, 무릎, 뭐 바디 같은 이런 다양한 곳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고민 있는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들뜸이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필링 젤로 깐달걀 피부처럼 매끈하게 표현해보세요. 5월은요, 행사의 달이라고 할 만큼 이벤트가 많잖아요. 다들 외출 약속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많아요. 난리예요. 난리예요? 근데 요즘 메이크업 할 일도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부가 살짝 안 하다 가면 무리를 좀 해서 약간 푸석하고 맞아.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런 느낌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래. 정말로 맞는 것 같은 게 확실히 화장을 많이 한 달에는 조금 더 언니처럼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푸석해지는 느낌을 맞아요. 확실히 받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화장이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지? 이 건조한 것도 좀 한몫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각질이라고 해요. 맞아요. 각질 이게 관리가 굉장히 필수인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매일에도 생기는 게 각질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각질 관리를 도와줄 이템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곤약 필링 젤인데요. 곤약 필링이요? 네. 100% 식물성 곤약으로 만든 아주 순한 아이예요. 사실 필링 젤 사용하면은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또 그런 이미지도 맞아요. 있고 사실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저도 경험상. 근데 식물성 곤약이면 자극이 좀 덜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게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필링 젤인데요. 이게 또 비건 인증도 받은 비건 필링 젤이라서 성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품을 보니까 콜라겐 배합으로 수분 탄력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곤약뿐만이 아니라 콜라겐? 콜라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건 콜라겐 3종으로 그 피부 탄력을 좀 올려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공 관리가 그래서 가능한가 봐요. 맞아요. 아, 필링제 근데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건조해지던데 네. 이 친구는 피부 보습 면에서는 어떤가요? 아우 잘 짚었어요 아주. 이게 또 각질을 제거하고 난 뒤에 채워주는 게 없어서 건조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다, 이거. 수분 젤로 코팅된 곤약이 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또 피부 장벽까지 또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곤약 필링제를 사용하면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먹겠어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어제 제가 필링제를 사용하고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밀착력이 더 좋아져서 그래, 화장이 더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그쵸? 저 지금 여기 손에다 해봤는데 네. 그 끝나고 나서도 자극이 없고 진짜 촉촉함이 남아있네요. 그쵸? 와. 필링제를 쓰고 나면 네. 빨개지거든요. 우와, 맞아요. 건조해지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깔끔은 해졌는데 빨리 보습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헐거벗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의 어떤 그 각질을 벗겨내주고 거기다 코팅을 한번 싹 해준 느낌이에요. 네. 뭔가 되게 건조하거나 딱하거나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 게 전혀 없네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향 좋아요. 딸기 향인가? 이게 이렇게 뚜껑 열자마자 일단 맞아. 향이 확 네. 네.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 친구 진짜 자극이 없네요. 괜찮죠? 편적이지도 않고 끝나고 나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졌어요. 여기. 맞아. 케이스도 뭔가 굉장히 순한 느낌 그쵸? 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꼭 얼굴에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팔꿈치. 발꿈치, 복숭아뼈, 아, 좋다, 좋다. 무릎 뭐 이런 데도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배뒤꿈치 맞아. 각질 고민 있는 부위에 사용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저는 오늘 밤에 당장 가서 사용을 해보고 네. 달걀이 돼서 흰 달걀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이 피부 각질 관리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네. 이 곤약 필링젤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각질 제거를 한번 해보세요.